이번에 노인회가 전수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부 및 다들 이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든 차에 우리가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우리 부흥동산교회에서 이제 박중료 목사님이 이제 허락해가지고 우리 근로를 이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하순께 우리가 문 열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 여러분, 또 교포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시 일반을 좀 도와주십시오. 뭐 하나부터 뭐 심지어 양념 뭐 등등 뭐 TV, 피아노는 그건 뭐 할 수 없지만 TV, 냉장고, 냉동기, 의자, 테이블 다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총영사관에서 부총사님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영사관에서 이걸 후원 안 했더라면 건물단이 이번에 우리가 못했을 겁니다. 북 8개, 장부 8개, 옷 15벌, 뭐 징 이런 게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걸 인해서 건물 다시 할 수 있는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감사드리고 정사관에 우리 부총영사님 이번에 그렇게 힘써 주시는 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우리 회장님께서 선수 준비하셔서 저도 그날 참석해서 어르신들 행복해 하시는 모습 왠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점심시간에 모이셔서 여기서 함께 친분도 돈독하게 하시고 고향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날마다 또 많은 분들 모이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런 거 우리 나 회장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하셨었는데 저희 총영사관에서 일단은 지금 노인분들 행사하시는데 쓰실 수 있는 그 우리 전통 악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다 가지고 일단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주 약소한 거지만 그 노인회관, 한인회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단 급하신 대로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우리 그 어르신들의 행복하셨던 미소를 보고 싶네요. 그 총영사관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이번 일을 계기로 애틀랜타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단합해서 그 멋진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복음 동산 장로교회 뷰포드 하이웨이 그 5575 거기 그 원로 박영규 목사님하고 담임이신 박준호 목사님하고 또 그 당회에서 이 얘기를 잘 끝내가지고 월요일부터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다음 주 월요일이요?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거기서 공사를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노인회를 위해서 또 그 친교실 그 밑바닥을 카펫을 걷어내고 새로 이 마룰을 깔아주시고 또 그 외에 노인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돕겠다는 그 당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아주 우리 노인회에서는 입장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특히 노인회의 그 특성상 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차가 없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버스편이 가까워야 하고 또 그건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의 그 식사를 하기 위한 주방이 시설이 좀 넉넉한 주방 시설이 있어야 하고 해서 중앙장로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해주셨고 영신당 한약방에서도 원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세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의한 결과 교통편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동산장로교회가 그래도 제일 적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집기도 준비 중이고
사실 그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스쿠락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기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이 벌써 지금 6월 6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달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빨리 되면 빨리 되면은 바로 열 수 있도록 이제 신문 방송에도 내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명단이 다행히 아직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오픈 날짜를 노인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인들 10시일 반으로 도움을 드리려고자 하는 그게 많은데요. 어떻게 연락을? 지금 아직까지는 노인회를 돕겠다고 하신 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기사 보고 만약에 어디로 연락하거나 어디로 하면 컨택하면 네, 기사를 만약에 보시고 이 방송을 네. 들으시고 연락을 주시려면은 404-513-8801 제 셀러폰이고 네. 678-468-0923 이건 우리 회장님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책상 의자 또 뭐 여러 가지 이 비품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번 생신 때 뭐 해드릴까요? 선물은 무슨 괜찮다니까. 근데 옆집 김영감은 요번에 아들 내미가 임플란트를 해줬는데 너무 좋다더라. 뭐 꼭 해달라는 건 아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진료, 친절하고 편안한 개인별 맞춤 시술, 최신 치료 장비, 아늑한 공간, 실력과 집념으로 하나가 된 우수한 치료 인력으로 최고의 치료를 약속합니다. Happy Dental Planner, 하일랜드 치과.